어렵게 예산을 딴 청주 빙상장이 완공돼도 대회를 할 수 없는 반쪽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충북 유일의 실내 빙상장. 빙상인들의 거듭된 요청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정부 공모를 통해 200억 원 규모의 국제규격 빙상장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이스링크만 국제규격. 관람석이 300석에 불과하고 선수 대기실조차 없어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 대회도 유치할 수 없는 반쪽 시설이었습니다. 국제대회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는 그 복도라든가 이런 데서 선수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대회를 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뒤늦게 경기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입니다. 빙상장을 유치했을 땐 서로 공을 내세우던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비용 부담을 놓고는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예정부지 땅값을 두고 땅주인인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시가 맞서며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도와 청주시는 책임을 미루기만 바쁩니다. 청주시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청주시에서 검토가 돼서 시는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도가 이런저런 저기 돼서 이제 도가 우선 그게 검토가 되고 돼야 될 상황이지. 청주종합운동장과 야구장도 잘못 정비하거나 땜질식 보수로 예산을 낭비해 질타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빙상장 건립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